이번에는 대놓고 여쭤볼게요. 도지사였던 아 이재명 씨? 네. 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네. 이재명 씨를 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게 그거야.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지. 네. 참 그런 게 안타까워. 다르게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그런 거보다도 집안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옛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은 말이. 집에 좋고 집안에서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면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는 건데 좀 집안이 그러셨네. 이재명 이분이 어떻게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참 쓴맛을 제대로 보셨는데 이게 아마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분을 보면은 참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는 사람이거든. 독점이다. 정말 그렇지.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차기 대선에 아마 주자로 나올걸 또.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렇게 봐요. 이재명 씨? 그러니까 제대로 죽여놓지 않으면 그 양반은 분명히 다시 일어나. 근데 참 질겨.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셔. 그 누가 때려도 그 누가 그 사람을 뭐 네거티브를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해져. 참 신기한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으로만 딱 본다면은 정말 이 양반은 중간이 없어.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으면서 바로 올라가는 거리니까 난 저 다음 대선 그리고 이건 뭐 시기상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간다고는 안 봐. 요번에 어떻게 보면 쓴맛을 제대로 보신 거지. 금년 요번에 어떻게 보면 대선을 치르면서 가정에 관한 거, 뭐 와이프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거 터질 게 다 터졌잖아. 다음번에 한다면 터질 게 이제 상처가 아물어졌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재명을 투표했어야 되는데 아 표창장에 눈이 어두네 심상정 의원이 찍었거든. 다음번에 여기도 안 밝혀주세요. 다음번엔 내가 이재명. 일단 알겠어. 그래도 이재명 씨의 팬이다? 그렇지. 알겠습니다.